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다 니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뭡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가짜 수산업자 로비, 법조, 언론계 유력인사 6명, 검찰 송치입니다. 자,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의 금품 살포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5개월 만에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 박영수 특검을 포함한 법조계와 또 언론계 유력 인사 6명을 그 검찰에 불구속 송치를 했는데 어떤 혐의가 인정이 된 거죠? 예,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김영란법 위반으로 송치가 됐습니다. 이제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최종 이제 기소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예. 다만 이 금품이나 이 경제적 대가가 건네진 건 맞다. 하지만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아서 이 뇌물죄나 배임수죄 같은 이 범죄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럴 만도 한 게 이 김모 씨가 당장의 이익을 얻거나 아니면 뭐 당장 뭘 부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뭐 금품을 건넸다기보다는 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사회 유력 인사들과 친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인맥 관리의 목적이 좀 컸다라고 이제 보이는 거고요. 네. 뭐 이런 유해 사건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런 인맥을 무기로 해서 또 다른 사기를 치는 거죠. 심지어 이번에 그 문제가 된 이 유력 인사들도 뭐 피해를 봤는데요. 특히 전현직 언론인들도 이 김 씨로부터 투자 믿기로 이제 돈을 편취 당했습니다. 그런데 좀 하나 뭐 좀 황당한 건 이제 법조인들에게는 이 김모 씨가 자기도 겁이 났는지 이 뭐 죽임 퍼주기만 했지 이 사기 행각을 또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뭐 혹시 모를 사태를 위한 그 보험 목적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친분을 잘 유지하다가 정말 급할 때 도와달라고 이제는 그렇게 이제 청탁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건데요. 예.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그런 목적, 그러니까 보험 목적, 청탁 목적에 애당초 나올 수가 없는 게 이게 뭐 제보나 뭐 제3자의 제보나 뭐 이런 걸로 밝혀진 게 아니라 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가 한 110억 원대 이 선동 오징어 이 투자 사기 혐의로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에 자기가 스스로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을 줬다. 라고 먼저 털어놨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진 거거든요. 네. 아마 이 김모 씨가 양형에서 좀 유리한 판결을 받고자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털어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네. 뭐 본인이 연루된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 이 거물들의 비리를 제보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공적이 돼서 또 양형에 반영이 되거든요. 막 그걸 뭐 노린 걸로 보입니다. 당시에 이제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면서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 그 경찰 수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거죠? 예, 당시 이제 김 씨의 이제 선물 리스트를 보면 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이 박영수 전 특검뿐만이 아니라 그 유력 대선 후보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또 현직 부부장 검사와 경찰서장, 또 종편뉴스의 메인 앵커, 또 야권 정치인 등이 포함돼서 이제 파장이 상당했는데요. 네. 이번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우선 박영수 전 특검의 경우 고가의 이제는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이제 결과적으로는 렌트비 상당액을 수수했다라고 인정이 돼서 이제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일단 박 전 특검 측에서는 이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렌트비도 내가 나중에 다 한꺼번에 줬다라고 하면서 혐의를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검찰에서 이 부분 또 한번 이제는 치열하게 이제는 뭐 공방이 벌어질 걸로 보이고요. 또 이제는 뭐 부부장 검사, 이모 부부장 검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부장 검사였는데 이 건으로 인해 이제 강등이 된 겁니다. 네. 이모 부부장 검사 같은 경우에는 명품 지갑, 자녀 학원비, 수산물 수수, 뭐 차량 무상 대여로 이제는 뭐 송치가 됐는데 다만 이제 고가의 이제는 수입 시계, 그러니까 왜 시계, 고가의 명품 시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이제는 확인이 뭐 증거가 없다고 해서 일단 그 부분만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동훈 전 뭐 조선일보 논설위원 같은 경우는 골프채 이제 풀세트 그리고 수산물을 이제는 수수받았다라는 혐의로 올라갔고요. 네. 그 외에 이제는 종편 앵커를 비롯한 전현직 언론인들 역시도 뭐 고급 수입차량을 이제 무상으로 대여받거나 풀빌라에서 접대를 받거나 뭐 대학원비를 대납받거나 이런 혐의로 해서 총 6명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겁니다.
자, 그런데 포항 지역의 그 경찰서장이었던 배모 총경의 경우에 수산물과 명품 벨트 등을 수수한 의혹이 인정이 됐지만은 이번에는 어떻게 저 송치가 안 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청탁금지법은 수수한 금액의 가액이 1회 100만 원 또는 1회계 연도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요. 이 배모 총경이 받은 선물의 액수가 이 금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배모 총경이 뭐 포항에 사업 기반을 둔이 김모 씨에게 일정 금품을 받은 만큼 이거는 뭐 아무튼 지역 유지와 뭐 유착이 됐다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역시도 김모 씨에게 이제 대게와 같은 이제 수산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근데 이 수산물의 가격이 시세로 한 9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에 한 10만 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또 이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김무성 전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에도 김 씨로부터 차량 무상 대여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데 또 여기서 변수가 이 김무성 전 의원의 친동생이 수십억 이제는 이 김모 씨에게 이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도 또 변수가 될 걸로 보이고요. 결국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을 보면은 뭐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제는 게이트까지는 아니고요. 김모 씨가 이제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사회 저명 인사들과의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 이제 금품을 뿌린 거 아니냐. 그리고 또이 저명 인사들은 실체도 없이 그저 겉보기에만 재벌급인 이 김모 씨와 어울린 한마디로 좀 막장 드라마 수준의 조악한 그런 뭐좀좀 뭐랄까 좀 우리 사회에 좀좀 부끄러운 뭐 단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추석 전 백신 1차 접종률 70% 가시화입니다. 자, 어제인 9일 오후 9시 기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가 총 1,765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지난 7일과 8일 모두 2,000명대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당장 추석 연휴가 걱정이 되고 있어요. 예, 그 특히 서울 지역에서 처음으로 사흘 연속 6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감염률도 전체 확진자 수의 한 7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요. 당장 다음 주부터 이제 추석 연휴인데요. 이 수도권발 수도코로나19 확산세가 이제 인구 이동선을 따라 이 전국 비수도권 위주로 이제 전파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이제 큰 겁니다. 결국 백신 접종이 문제인데 지금 백신 1차 접종률이 60%를 넘었다고 하고 이런 추세면은 정부가 목표했던 추석 전에 70% 1차 접종은 무난히 달성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백신 수급도 원활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고 아마 추석보다 훨씬 전에 미리 이제 이 목표를 달성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현재 이제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친 최종 접종 완료자도 인구 대비 한37% 정도로 갑니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11월 말에는 이 접종 완료자가 한70%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도 11월부터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이른바 이제 위드 코로나의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하루빨리 좀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그래도 이제는 델타 변이와 같은 이제 변종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변수는 있고요. 그리고 어제 0시 기준으로 또 2,000명이 넘었네요. 그래서 7일, 8일, 9일, 3일 연속 이제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확산세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일단 백신을 맞으면 이제 전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차단 효과도 있고 위중증이나 치명률도 크게 감소되니까 지금 추세라면은 뭐곧 위드 코리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위드 코리아라고 하니까 코로나가 상당히 친근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뭐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아직까지 코로나19를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백신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치료제 역시도 지금 개발 중이니까 이 치료제만 개발되면 위드 코리아라는 말 자체도 없어지지 않을까. 뭐 그게 뭐 정복을 설마 못하겠습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위드 코로나가 아니고 위드 코리아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위드 코로나. 그냥 마음이 네, 추석이 앞두고 우리가 또 아, 이거 1차 참. 접종 목표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예. 위드 코리아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그러고 보니 참, 이 코로나 백신뿐만이 아니고 치료제가 있었네요, 치료제. 예, 이게 참, 치료제도 중요합니다. 이 백신과 치료제 모두 좀 완벽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사평론가 리얼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